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그 온라인 게임을 접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한 6살, 7살 때부터 그 한국에 있는 좀 아기자기한 게임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좀더 자라고 초등학생 때는 이제 아버지랑 같이 집에서 스타크래프트 1대1 밀리 같은 거를 하기도 했고, 이제 거기서 약간 그 다른 제 또래 친구들보다 제가 게임을 조금 더 잘하고 재능이 있다는 걸좀 알게 돼서 그때부터 좀 되게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게임을. 뭐 여러 가지 다른 게임도 몇번 건드려 보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 와중에 오버워치가 클로즈 베타를 한다고 새로 나온다고 광고를 보게 됐고, 이제 저한테는 되게 새로운 장르였거든요. 그때는 FPS라는 장르가 저는 거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장르이기도 하고, 게임 자체가 되게 신선하게 받아들여져가지고 그때부터 나오면 꼭 한번 해봐야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정작 게임이 나와서 해보니까 저하고 되게 잘 맞는 것 같고 재밌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FPS라는 그런 그 전통적인 그런 룰을 좀 깨고 막 스킬이나 그런 것도 집어넣는 그런 게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웬만한 게임을 할때 대부분은 아군을 좀 서포트해주는 지원가 형식의 역할군을 좀 많이 플레이를 해왔어요, 오버워치를 하기 전에도. 그래서 그런 역할에 좀 익숙해져 있기도 하고, 제가 뭐 앞으로 나가서 상대방을 다 죽이는 것보다는 이제 뒤에서 그런 거를 서포트해주고 뭔가 팀원들이 좀더 캐리를 할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좀더 좋아하다 보니까 오버워치에서도 그 역할을 선택한 것 같아요. 제 등번호가 3번인 이유는 그이 오버워치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이 제세 번째 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세 번째 꿈이었던 거를 이제 저는 이룬 거잖아요, 이게 와서. 이제 그런 의미 해가지고 3번으로 정했습니다. 오버워치 프로를 하는 선수분들께는 정말 꿈의 무대잖아요. 이제 그거를 제가 그 당시에 직접 제의를 받았을 때는 정말 진짜, 아, 나도 이제 빛을 보는구나. 나도 이제 정말 큰 무대로 나가서 내가 플레이하는 거를 이제 더 많은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구나 하는 기대감과 막 설렘, 그런 게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제 전체적인 프로 생활에 있어서의 목표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아, 메인힐러라는 포지션을 플레이하던 이런 선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에 좀 남기고 싶어요, 게임 역사에.